여기서는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을 비교하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만일에 외심만 시험에 난다고 다 맞아. 내심만 시험에 난다 다 맞아. 두 개를 섞어서 내버린다. 다 헷갈려. 이게 헷갈려, 이게. 내심하고 외심을 딱 섞어서 시험을 내버리면은 학생들이 막 헷갈려. 이게 내심인지 외심인지 헷갈려. 하나만 내버리면 안 헷갈리는데. 봐봐, 가루의 외심. 세 변의 수직 이등 분선의 교점이다. 세 변의 수직 이등 분선. 그니까 요 AB의 수직, 수직 이등분. BC의 수직 이등분. AC의 수직 이등분. 만나면 한 점이라고, 요거.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두 번째, 그러면 OA, OB, OC 같다. 이건 외접분의 반지름. OA, OB, OC는 어디냐, 이게. OA, 요거지.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지. 요게. 요 길에다 갔다고. 외접분의 반지름. 세 번째, 삼각형이 요렇게 이제 합동인데, 어떻게 합동이냐. 이게 이제, 잠깐, 요거. 요거랑 요거랑 합동이야. 요거랑 요거랑 합동이고, 그 다음에 요놈이랑 합동이고, 요놈이랑 합동이다. 이렇게. 이게 뭐라고? 외심. 외심에서. 외심에, 그럼 내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각을 이등분했다, 각을. 각을 이등분. 각. 또 각을 이등분. 각을 이등분. 세 내각을 이등분 해가지고 만나는 점이 내심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 내심은 뭐냐? ID, IE, IF의 길이 같다. 이거 내접원의 반지름. 그래서, 여기서 같은 건 뭐냐면, 요거야, 요거. 요 길이가 다 같아. 내접원의 반지름. 반지름이잖아, 원의 반지름. 그다음 세 번째, 삼각형의 이제 합동. 요거랑 합동이다. 요렇게. 그다음 요거랑 합동이야. 삼각형, 요 삼각형이 합동이야. 내심하고 외심 굉장히 비슷해 보이면서 많이 다르지? 이걸 이제 비교하는 문제를 많이 풀 거야. 좀 헷갈릴 거다. 문제 보자. 11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의 내심 I에서 세변 AB, BC, CA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EF라고 할때점 I와 삼각형 DEF의 관계를 말하라. 좀 문제 어렵다. 일단, 삼각형 ABC. 요 삼각형에서 요 I가 내심이라고, 내심. 그러면은, 내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변에 이르는 거리가 됐잖아. 세 변에 이르는 거리 같지. 세 변에 이르는 거리. 거리는 수선의 길이다, 수선의 길이. 요거. 여기까지 수선의 길이. 그러니까 내심에서는 요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그러니까 요 길이가 다 같아. 요 길이가 같다고. 이렇게. 이 되지? 내심에서는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대. 이 거리란 얘기는 수선으로 만날 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 점 I와 삼각형 DF의 관계야. 그럼 ABC가 아니라 그럼 도대체 그럼 DF는 어떠한 관계냐? 요 점하고 그럼 DF를 그려보자. 요거. 이렇게 딱 보면은 요 삼각형하고 I는 그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냐면은 꼭지점이라는 거리가 간대. 여기서 꼭지점이라는 거리가 있지. 꼭지점. 꼭지점. 요 점에서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지. 그럼 뭐야? 외심이지, 외심. 외심에서는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잖아. 그래서, 점 I는 삼각형 DEF에 뭐가 되냐? 외심이 된다, 외심. 아, 좀 어려운 문제였다. 120번 보자. 120번, 다음 삼각형 ABC에서 점 O는 외심, 점 I는 내심일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중요한 문제. 약간, 그림 하나에 내심, 외심 다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한 그림 가지고 내심, 외심 다 알아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지. 그러면 이제 먼저, 125도를 먼저 알려주고 있잖아, 125도. 아니, 115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X를 구할, X는 요각이잖아, 요각.
요가 어떻게 구하냐? 요각을 구하면은 구할 수 있지, 요각. 어떤 관계? 두 배지, 두 배. 그러니까 각 A를 구하면은 외심은 이제 두 배야. 곱하기 하면 돼. 그러면 각 A는 어떻게 구하냐? 각 A는 요걸로 구하는 거지, 요거. 요렇게. 내심하고의 관계. 그래서 먼저 뭘로 푸냐면 요삼각형으로 푸는 거야, 요삼각형. 요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내심 요걸로 먼저 푸는 거 요거 이렇게 푸면은 요각 A하고 115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115도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115도는 90 플러스 2분의 1각 A를 하면 되겠지 90 플러스 2분의 각 A 그치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90도를 이항시키면은 25도는 2분의 1각 A다. 그럼 A는 몇 도야? A는 50도네, 50도. 양변 2, 2 곱하니까. 그래서 얘가 50도다, 50도. 50도.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는 거야. 외심. 요거. 요기. 그러면 이제 여기는 몇 도가 돼? 여기는? 두 배지, 두 배. 두 배. 그럼 50에 두 배니까 100도 된 거지, 100도. 그래서 가로 1번은 각 x는 100도다. 아, 이거 중요 문제다, 중요 문제. 중요 문제다. 가로 2번. 가로 2번.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이런 걸좀 잘해야겠지, 이런 거. 이런 걸 맞아야 이제 80점 이상 나오지. 아무튼 요거 외심, 내심, 요거 x 구하라. 그럼 이거 x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이게 이제 외심이니까 야, 요거 이제 선을 좀 긋자. 외심하고 내심해서 꼭지점에다가 선을 그어. 선을 그어서 x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각을 구한 다음에 요각을 구한 다음에 요걸 빼면 되겠지. 그럼 x가 나오겠지. x가 빼면 돼. 요거 구해서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는 뭘 구하냐? 요각을 먼저 구하는 거 요각. 자, 그러면 이제 이 각은 요 삼각형의 한 내각이니까, 요 삼각형. 자, 그럼 외곽이지, 외곽. 여기 40도. 여기 40도. 그게 몇 도야, 여기는? 그 외곽 이루는 각이니까 80도네. 두 배잖아, 두 배. 두 배. 그래서 얘가 80도가 돼, 80도. 80도다. 그럼 이제 여기는, 야, 그럼 요각 나왔고, 요각 80도. 80도 나왔고. 야, 그러면 이제 여기 삼각형에서 외심에서는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거든?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이등변 삼각형 된다고, 요 삼각형이. 그럼 180에서 80 빼면 100. 그럼 몇 도냐, 여기? 50도, 50도 되는 거예요. 50도. 50도. 여기까지. 야, 그럼 이제 요각 나왔네? 여기. 자, 요각이 그래서 50도 나왔어. 요각이. 50도. 그럼 야, 여기까지 나왔고. 아, 어렵다, 이거 어려워. 어렵다. 일단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자. 50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각 구해야 돼, 요각. 요각. 자, 요각은 어떻게 구하냐? 요삼각형을 그려서 푸는 거, 요삼각형. 지금, 그럼 요건 외심, 내심이 되겠네, 내심. 야, 이제 80도도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요각을 구해서 요각. 요각을 구한 다음에 50도에서 빼면 되겠지? 50도에서. 50도. 아, 50도를 밑에다 쓰자. 50도. 자, 이거 50도에서 여기 각을 구해서 빼면 돼. 그럼 이제 내각이니까, 아, 내심이니까 내심. 여긴 40도다. 40도. 그럼 여기 몇 도가 되냐, 여기. 여기는 공식 있지. 40 플러스, 아니, 90 플러스, 90. 90 플러스 2분의 1a. 그러니까 90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40도 하면 돼. 그럼 약분하면 20. 몇 도? 110도. 그 여기가 110도가 돼. 1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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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내심이야. 110도. 110도. 그러면은, 내심은, 그,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 내각이 이등분선? 내각이 이등분선이니까 여기 60도 나왔지, 60도. 여기 30, 30 되는 거야. 30, 30. 30, 30. 그럼 여기는 110. 30. 그럼 얼마야? 여기 40도가 되네, 40도. 그치, 40도가 되겠지. 40. 얘가 110, 30이니까 40. 그럼 50에서 40 빼니까 10이 되는 거지, 10. 그 답이 10도다, 10도. 아, 이거 좀 어려운 문제다, 이거.
어렴제다. 그래서 이거 외심을 가지고 삼각형의 이제 변의 각을 구한 다음에 삼각형의 각 구한 다음에 내심을 가지고 삼각형의 이제 각을 구한 다음에 빼는 거야. 어려운 문제 이거. 가로 3번. 가로 3번. 이게 시험에 별로 나올 것 같지 않아? 내심하고 외심하고 똑같지? 내심하고 외심하고 같으면은 이거는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 내심하고 외심이 같아.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 그리고 여기 60도다. 60도. 그 여기 몇 도야? 120도지? 120도. 따라서 각 X는 120도다. 내심하고 외심하고 같으면 정삼각형이다. 가로 4번. 자, 이것도 아까 문제 가려운 문제랑 비슷하네. X가 어떻게 구하냐, X, 요거. X는 요각을 구한 다음에, 요각을 구한 다음에, 요거를 빼는 거야. 그리고 이거 나오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거 풀냐면은, 요삼각형. 요삼각형. 요삼각형에서 요각을 먼저 구한다. 요각. 요각을 구한다. 그럼 이거는 이제, 그럼 여기, 중요한 건 요거네, 요각. 요각. 그치, 요거. 그럼 5가 외심이잖아, 외심. 외심. 아, 참. 이거 A각을 먼저 구했다. 요게 70도. 그 이등변 삼각형. 여기도 70도. 그 40도네, 40도. 40도. 40도니까 40도. 그러면은 외심이 이루는 각은 두 배지. 80도다, 80도. 80도. 그럼 외심에서는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지.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 따라서 50도가 된다, 50도. 그러니까 여기가 몇 도? 50도. 50도 되는 거, 50도. 야, 그럼 이제 필요 없다, 이런. 야, 지우자, 이거. 야, 그래서 이제 외심으로는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 다음 이제 내심. 내심. 요각. 자, 요삼각형에서 요각을 구해서 50에서 빼면 된다. 그럼 여기가 40도니까, 여기는 몇 도가 되냐? 90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40도를 하는 거야. 약분하면 20. 그몇 도가 돼? 110도네. 110도. 그래서 여기 각이 몇 도가 된다? 110도다. 110도. 자, 그러면은 요건 이제 요 외심에서 내심에서는 각이 어떻게 갔냐면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 각이 이거 이등변 삼각형 아니다. 이거 내심. 애들도 막 야, 요 길이 같다. 이게 아니야. 내심은 외심에서는 이렇게 같지만, 그럼 내심은 뭐냐? 세 내각이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요각이랑 요각이 같아. 요각이랑 요각이 같고. 따라서, 여기 70도 아니야, 70도. 70도잖아. 70도니까, 반 나누니까 35도가 돼. 그러니까 여기가 35도. 35, 여기가 35도가 되는 거야, 35도. 그럼 X는 50에서 35 빼면 되네. 그몇 도야? 15도네, 15도. 그래서, 각 X는 15도가 되겠다. 15도. 아,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물어봐야 돼. 이거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중요 문제야. 중요 문제. 121번. 다음 보기의 그림에서 점피가 삼각형의 외심인지 내심인지 말하여라. 기어. 야, 이거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네. 그치? 변에 이르는 거리. 변에 이르는 거리.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게 반지름된다고. 이거 뭐 내심이야, 내심. 그 기억은 4심이다. 4심. 리을부터 보자, 리을. 리을은 꼭지점이라는 거리가 같지, 꼭지점. 그러니까 삼각형을, 아니,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원을. 그래서 리을은 외심이야, 외심. 외심. 그러니까,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냐?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냐? 이걸로 찾아야 돼. 그 다음에, 니은. 니은 보자. 니은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네. 그러니까 요 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했잖아. 그치? 수직으로 이등분했고, 요 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했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지. 외심이지, 외심. 외심. 디귿은, 내각을 이등분했네? 각을 이등분했지. 각을 이등분한 선분의 교점이지. 이건 내심이다. 내심. 내심. 그러니까 각을 이등분하면 내심, 변을 수직 이등분하면 외심이야. 122번.
122번은 문제 잘 봐야 돼. 다음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점 O는 ABC의 외심이고, 점 I는 OBC 내심이다. 요거는 요 삼각형의 내심이야. OBC 내심이라고 해서 봐. OBC 내심이야. ABC의 내심이 아니야. 이해되냐? ABC 내심이 아니야. 요놈의 내심이야. 그러면은 X를 구하려면은 어디를 알아야 돼? 요 길이를 구해야 돼. 요각을 알아야 돼. 요각. ABC가 아니야. OBC거든. OBC. 그래서 그럼 우린 뭐부터 구해야 되냐? OBC 먼저 구해야 돼. 요거. 요각을 먼저 구해야 돼. 요각. 요각. BOC. 그러면은 요각은 요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했거든. 외심. 외심. 그러면 48도. 여기 몇 도가 되냐? 여기 두 배지. 두 배. 외심 이루는 각이니까 두 배. 그래서 몇 도가 되냐? 96도가 돼. 96도. 그럼 이제 이거 다 필요 없고.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보는 거지. 요 삼각형. 요 삼각형. 96도. 그럼 여기 몇 도가 되냐? 여기는 96도. 를 봤을 때에 내심이니까 90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96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약분하면은 48도. 그러면 90에서 48 더하면 138. 그래서 각 X는 138도가 된다. 이거 좀,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 잘 봐야 돼, 이거. 삼각형 OBC의 내심이야. OBC 내심. 이게 애들이 이렇게 틀려. 왜 틀리냐면은 딱 봤을 때, 야, 여기 48도? 요거? 요걸로 푼다고, 요거. 이렇게 풀면 안 돼. ABC의 내심이 아니야. 요각의 내심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138도다. 다음, 가로 2번. 자, 가로 2번도 이거 조심해야 돼. 점 O는 ABC의 외심인데, 점 I는 OBC 내심이다, OBC. OBC 내심이야, OBC. OBC. 그러면은 이거 X를 구해라. 야, 그러면 X는 이렇게 구해야겠다. 요각을 구한 다음에 요걸 빼야겠다. 그치? 요각을 구해서 요거를 빼면은 요가 나오겠지.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구해야 되는데, 이거. 그럼 요삼각형. 그치? 요삼각형에서 요 각비를 구해야겠네. 요삼각형에서 각비. 그러면 이제 요거, 저기, 외심이니까, 40도. 40도. 그럼 여기 몇 도가 돼? 두 배지? 두 배. 외심에서는 두 배. 80도다, 80도. 그 여기에서는 80도가 된다고, 80도. 80도. 자, 그래 놓고, 요건 외심이니까, 외심에서는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2등변 삼각형인데, 외심에서는. 그러면 180에서 80 빼면 100. 그럼 50, 50이면, 그 50도가 돼, 50도. 50도. 여기도 50도. 야, 그럼 필요 없는 거 지우고. 50도 나왔잖아, 50도. 50도 나왔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삼각형 OBC의 내심. 그럼 이제 어디를 보냐? 요 보는 거 요거. 요거. 요 삼각형에서 내심이 I거든. 내심. 요게 I거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디를 구하냐면은 요각을 구하는 거지, 요각. 요각과의 관계. 어떻게 구하냐면은 90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80도잖아. 그 약분하면 40도. 그몇 도냐? 130도가 돼. 130도. 여기 몇 도로? 130도. 130도라고. 130도. 자, 여기 130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요각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요렇게 각의 크기가 같다고. 반띵한다고. 반띵. 반띵한다고. 야, 그럼 여기 50도 아니야? 50도. 50도에 반이니까 25, 25네. 25, 25. 그러니까 X 몇 도? 25도. 그러니까 50도를 반 나누는 거잖아. 50을. 이 50을. 반반 나누니까 X는 25도가 된다. 그래서 각 X는 25도가 된다. 25도. 123번 보자. 다음 그림과 같이 각 시각 90도, AB가 10cm, BC가 8cm, AC가 6cm인 직각삼각형 ABC의 내접은 I의 반지름과 외접은 O의 반지름의 길을 구하라. 이 같은 경우는 이제 I네, 내접은이네, 내접은. 내접은의 반지름.
내저번에 반지름은 뭘로 구했지? 내저번에 반지름? 까먹었지? 아무튼 애들 기억력은 참 미스테리야. 내저번에 반지름은 삼각형의 넓이로 풀었다. 삼각형의 넓이. 공식 있었지? 공식. 그래서 그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에 반지름 곱하기 세 변의 길이의 합.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넓이다. 넓이는 어떻게 구한 넓이? 넓이는 직각이니까 8 곱하기 6 나누기 하면 돼서 24. 24. 그러면 이제 3변의 길이 합과 3변의 길이는 이제 8, 6, 10을 더하니까 24네, 24. 어? 야, 24. 그럼 똑같네? 여기 24, 24. 없어지니까 R은 얼마? R은 2가 되는 거지, 2. 그러니까 2cm야, 2cm. 2cm다. 그, 내저번에 반지름은 2cm다, 2cm.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가로 2번. 가로 2번을 보면, 이거 외접원이네. 원이 바깥에 있잖아, 원이. 원이 삼각형의 바깥에 외접한다고. 그래서 외접, 금면은, 그, 여기에서 이제,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반적으로. 그럼 일반적으로 못 구하면 어떡합니까? 특수한 경우에 구하는 거, 특수한 경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특수한 경우에만 구할 수 있어. 그럼 어떤 게 특수한 경우? 직각삼각형일 때만. 직각삼각형일 때에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지. 어떤 때냐? 직각삼각형일 때. 어떡하지? 빗변의 중점. 까먹었지? 외심의 위치할 때 굉장히 중요하겠잖아. 외심의 위치. 예각삼각형일 경우는 외심이 삼각형 내부에 있고 둔각삼각형일 경우에는 외심이 삼각형 바깥에 있고 직각삼각형일 경우는 외심이 빗변의 중점이다. 외심이. 따라서 이 외심이 빗변의 중점이니까 요 길이가 어떻다고 다 같다고.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란 얘기야? 이게 5, 5, 5. 센치. 그래서 R 다시는 5cm 되는 거다. 내가 여러 번 강조했잖냐, 이거. 까먹었지?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다. 아, 중요한 내용이었고. 12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비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점 O랑 I는 각각 삼각형 ABC의 외심과 내심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삼각형, 요 삼각형의 외심, 내심이네. 그다음에 CI와 BO의 교점을 P라고 할때각 B, P, C의 크기가 요각. 일단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다.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야. 빗변의 중점. 그래서 요 길이 다 같아. 그거 일단 체크하고. 아, 그나저나 이제 이각을 구하는 건데, 이각. 아,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거? 요각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삼각형의 외곽으로 풀면 될것 같다. 요삼각형. 그, OPC. 요삼각형의 외곽.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BPC는 요두 개의 각을 더한 거랑 같겠지. 요렇게. 이렇게 풀면 되겠다. 이해되지? 두 개의 각을 더하는 요각하고 요각. 요각. 그럼 두개 더하면 요게 나오겠지. 그렇게 풀자, 그렇게. 야, 그러면은 뭐부터 구해야 되냐, 그러면은. 먼저, 이거, 저기, 여기 60도 직각이니까, 직각. 여기 30도네, 30도. 30도. 야, 그러면 하나 나왔다. 야, 잠깐, 지금 우리는 이거 구해야 돼, 요거. 요각에서, 요 삼각형에서, 요기각하고 요기각을 구해야 돼, 요기각. 그두개 더한 게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 그럼 여기 하나 나왔네. 이게 왜, 뭐가 나왔냐면은, 요게 내심 아니야, 내심. 내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이등분선의 교점. 그러니까, 요렇게 선을 그으면은 어떻게 되냐. 요각, 요각 반띵이야. 반띵. 내각을 이동할. 그럼 몇 도야? 15도야, 15도. 15도 되는 거지, 15도. 이해되지? 15도. 그 그러니까 하나 나왔네? 15도.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제 내심으로 요각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요각 구워야 되는데, 요각. 요각. 이각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요각은 이제 외심이잖아, 외심. 외심. 야, 그러면 나왔다. 어떻게 나왔냐? 요기각은 B랑 C를 연결하면 뭐가 돼? B랑 C 연결하면 외심 이루는 거지, 외심. 그 다음에 A에다 연결하면은 꼭지각이지, 꼭지각. 그럼 요두 개각은 어떤 관계냐? 두 배지, 두 배. 두 배. 그니까 몇 도야, 이거? 120도네, 120도. 여기. 60도에 두 배. 외각이, 외심 이루는 거 120도. 따라서 요두 개를 더하는 거야. 120하고 15. 그럼 135도가 되네, 135도. 답이 그래서 135도가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푼다.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뭐 다른 방법도 또 있겠지, 다른 방법도. 그럼 아무튼, 요 방법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다. 심하게 하자.